아시겠습니까? 자, 안 쌌네요. 아이고야, 저 새끼 한 명 때문에 다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외박이. 저는 알아봤습니다. 저 새끼가 안 쏠지. 저는 알아봤죠. 개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안 쏘네요, 근데. 와, 그렇지만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외박이 대표 민통이 형님 있습니까? 민투는 없네. 바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네요. 아, 있네요. 형님, 이윤열 팰 기회로 주십시오. 그럼 사귀어드릴게요. 지금 강의한다고 깐죽깐죽거리고 있는데 이윤열 팰 기회 주세요. 살려드리겠습니다. 형님, 이윤열 팰 기회를 주세요. 지금 8승 0패,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나이. 예? 아. 형님, 왜 그렇게 농담을 진지로 받아들이세요? 농담한 거 아니겠어요? 형님, 농담한 겁니다. 아, 이래서 진짜 농담한 건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제가 뭐가 돼요? 아이, 괜찮습니다. 나도 블랙해라. 즐거웠다. 근데 너는 진짜 블랙할게. 어? 저 새끼는 농담을 못해요. 민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받아들이셨는데 저 새끼도 진짜 뭐 농담 따먹기 식으로 저러는데 진짜 몰래 꺼져. 아,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잠시만 풀어드릴게요. 잠시만. 야, 근데 진짜 내 방에서 상호 형님이 피해 끼치고 막 그런 거 없잖아. 일단 지보해지만 가둘게요, 여러분들. 일단 올 블랙 풀어드리겠습니다. 블랙 풀고. 지보해지 내 방에 좀 많이 쌌었는데. 지보. 아, 1850개. 아, 그냥 들어가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냐. 들어가라, 이 쓰레기 새끼야. 윤열이 형님 스폰 있습니까? 아, 윤열 정말 강한 상대죠. 정말 강하죠.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야, 이윤열 가자. 이거 하고 다른 것들 찾아. 가자 얘들아. 이윤열 흥춘 형님. 예, 형님. 형님. 위험이 느껴지네요. 위험이 느껴집니다.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 한마디 한마디 위험이 느껴지는 우리 흥춘 형님 정말 지려버렸습니다. 말씀하세요. 50개 배부정 감사합니다. 흥춘형님 말씀하세요. 아, 네. 내려가고 라스베리 잠시만. 매니저 맞아요. 자, 형님 말씀하십시오. 형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명성에 걸맞게 행동하시네요. 형님,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근데 김봉주는 너무 약한 상대 아닙니까? 저 지금 8승 0패, 초사이언 갓모드,
막말로 이용호랑 맞다 있고도 정말 개명장면. 거의 제포수는 거의 육룡에 끼워도 가까울 만큼 실력이 성장됐는데 김봉준을 패라니요. 형님, 김봉준 아시겠습니까? 이용호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형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회 포시로 따지면 코노 맥그리너 코노 맥그리너 vs 조잘드를 볼 것이냐, 코노 맥그리고 vs 쉐도우를 볼 것이냐. 형님 말씀하세요. 자, 형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철봉 가자. Of course. 몇 선 몇 판? 3판 이상 갑시다. 5천 개니까 존나 크네요. 무조건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잠시만요. 3판 이상 갑시다. 잠시만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여보세요? 마이크 나가도 돼?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아, 그러니까 오라고. 아, 빨리 와. 중복 금지. 어. 다음 주 아 쪽지로 폰 번호 알려주시면 선발 후에 일정 지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랄도 이런 됐지? 지랄이 없나요? 아이고. 자, 김홍주 씨. 우리가 왜 선발을 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또 만약에 이제 선발 안 했다가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아가리 가리 여러분들이 좀 가리 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또 폭동 존나게 칠 거잖아요. 5천 개 세 번 들어왔습니다. 일대 갑시다. 새끼가 미쳤나 씨. 어디 안전이라고 씨발 채팅창 올리고 있어. 어느 안전? 너가 안전이잖아, 이 새끼야. 다 쳐가자. 채팅창을 아니 채팅창 회장도 아니네 채팅창을. 아, 왜 열리세요 미친 새끼. 너 다시 블랙이다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 안드로마켓 이 새끼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방송에서 떴으면서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 개쓰레기 같은 년. 넌 바로 블랙 안드로마켓. 아니 갈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말해. 형님 몇 판 몇 선인데요 형님? 3판 2선입니다 흥춘이. 형님 몇 판 몇 선인데요? 5천 개 스포 3판 2선죠? 흥춘이 형님이 스폰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형님 잠시만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지금 그거 내려갔거든요. 열을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형님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셔야 되는데. 아 형님 지금 21등인데 지금 보자.
딱 200개 차이 나거든요. 예. 200개 딱 차이 나는데. 아, 이거 좀 분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고려해 주시면 안 되나? 200개만 쏘시면은 열혈 바로 올라오실 수 있는데. 얘나 이 별장 새끼야. 아, 이거 조금만, 이거 조금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예? 아니, 그래도 이게 클라스가 있는데, 이거, 오, 아, 맞다, 씨발, 잠시만요. 이거, 또 열혈이 아니기 때문에, 고매 내려놔야 돼요. 예. 아, 왜 고매가 되겠지? 아, 이거 열혈 아닌가? 얘들아,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고매 내리고. 아니, 조금만 좀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구 형님. 아시겠죠? 네. 조금만 힘내주세요. 좌표 김봉준아 도배한 사발에 가자. 몸만 들어가라. 일단은 벌칙 뭡니까 형님? 네.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둘이 하는데 벌칙 있나요 형님? 벌칙 뭐예요? 벌칙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어 그래 잘한다. 그렇지. 벌칙 뭐예요? 주인을 못 알아보면 몽둥이가 약입니다. 내가 약이에요. 벌칙 뭐냐고요? 뭐야 이것도. 잘한다. 그렇지. 좀 더 빠르게. 아 이거 지금 테러 온 거예요? 아. 좀 더 빠르게 가자 얘들아. 그렇지. 지도세도 모르게. 아 나 가죠? 아, 옛날에는 이제 해주고 와서 테러 하다가 이제 방폭도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네.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이 철겁 치는 게 이게 좀 약간 그 몇 명에서 철겁을 쳐요. 예, 진짜로 다 이게 좀 약간 중복되는 사람들이 이게 딱 치는 거거든요. 아 좀 아 또 내 방에 또 치라. 아, 나는 김봉준이랑 다릅니다. 저는 즉시 처단. 철겁 이렇게 치다가 저는 김봉준이나 많이 달라요. 저는 바로 처단합니다. 보였죠? 바로 처단. 아, 많이 치십시오. 예, 갑시다. 채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 사람 스타 접 아 스타 지웁시다. 진짜로. 아이고 좋죠. 철구형님 방송 맨날 보지만 아이고 스타 할 때가 제일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청자분들이 스타 할 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 사람은 스타 일주일 동안 삭제합시다. 만약에 키면은 바로 그 시간부터 24시간 방송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이고야, 얘 지금 뭐 안기호 처맞고 실신당했다는 소식 못 들었나요? 그렇게 합시다. 아, 그 소식을 아직 잠시만요. 김봉준기에 잠시만요. 안 들어갔나 봐요. 아이고, 안기호 약 15분 전에 저한테 2대0으로 처맞고 실신해가지고 방종했거든요. 아이고야, 오피 네옥스. 거거거, 바로 가겠습니다. 저 소식을 못 들었나 보네. 자 여러분들 갑니다. 김봉준 잡고 저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컨텐츠 할게요. 아이고 오늘 7승 0패 지고 싶네요.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나이 김봉준 때가 왔네. 때가 왔다. 5000개 스폰 지면 스타 지우기. 현재 저는 7승 0패입니다. 진 적이 없어요. 현재 7승 0패. 지고 싶다. 긴 말 푸세요. 자 갑니다. 에이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스카이프 솔직히 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구야 이 새끼 누군가요? 얘가 왜 왔나요? 기뇨다도 왔네요. 김봉준 똥바지 똥쳐먹는 새끼. 아 역시 똥바지답게. 자
긴말 푸세요. 아, 김봉준이에요? 긴말 푸세요. 긴말 푸세요. 긴말 푸세요. 아, 봉준이가 기누다 아이디 빼줬습니까? 아, 내가 풀어야 되네. 아, 뭐야? 전적 한번 보고 합시다. 4승 0패. 추천과 지긋하게 좀 해주세요. 넣나요? 나요. 구드론으로 작살낸다, 이발. 얘들아, 구드론이 뭔지 알지? 내가 이때까지 시비 안 받은 걸 했지만, 구드론을 하는 이유, 상대 조밥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만만하게 보고 있다, 뭐, 이 말이겠죠? 초반에만 안 끝나면 안 진다는 마인드. 막말로 쓰레기네.
넌 뒤졌어 이 새끼 못 나가. 살아서. 살아. 살아서 못 나. 질러 바로 질러선 아니고 안 죽죠? 아씨 아 눈이 안 보인다. 아 미친 새끼 방송하는 거 봐 쓰레기 같은 새끼.
와, 따라오는 거 봐. 와, 개소름이네.
방풀하는 거가 계속 오르는. 아 씨발 나 대놓고 방풀한다. 계속 쓰레기 같은 소리. 아, 끝난다 사실. 아 아드레날린 안에 있네. 아 씨발 아 아 어쩐지 씨발 이상하더라. 아 아드레날린 안에 있네.
아, 아드레날린 안 왔네. 아. 챙기고 가도 디케. 아 맞다, 디캠이 안 됩니다. 저 번호 털렸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아 맞다. 와, 와, 핸드폰이 없어요. 와. 비행기 모드 하면 내가 와이파이를 와이파이가 없잖아 여기에. 아 맞네, 생각을 해보니까. 와, 전화 지금도 계속 오잖아. 번호 털렸어요 지금. 아, 플레이어 끈 거 당이 나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드인디 보세요. 아, 나 존나 열받네. 아, 야마빵 나간다. 나가라 이 쓰레기년아. 나가라. 야 진짜 막말로 얘들아, 농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방글 안하고 진짜 만나서 하잖아. 한 번도 진 적 없어. 저 새끼 뭐 뭐 모니터 뭐 사고 위에 TV 달아놓고 야 지와 대형 화면으로 내고 방불한데 내가 어떻게 이거 그거를 풀 HD 화면으로 방불할 텐데. 아 이거 존나 진짜. 와, 이 새끼 TV 단 이유가 있었네. 미친 새끼. 1080 화질로 씨바 방불하니까. 와, 거세 움직임 소름. 플레이어 끈 거 확인하세요. 확인시키세요, 시청자들한테.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라고요.